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조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먼저 오늘 코스피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13거래일 만에 1970선을 회복했습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0.28포인트, 1.56% 오른 1976.07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1% 넘는 상승세를 보인 것은 올해 첫 개장일인 1월 2일 이후 처음인데요. 전날 세계 주요 7개국이 인위적인 환율 시장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최근 일본의 과도한 엔저 정책을 비판한 것이 지수상승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투자주체별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나흘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1,125억 원순 매수했고요. 기관은 2,436억 원 역시 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3,56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2,500여억 원 가량의 매수 물량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철강금속과 금융, 보험, 전기가스 등이 2% 넘게 올랐고, 반면 비금속 광물과 통신업은 1% 이상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거 빨간 화살표가 켜졌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가 오름세를 탔고, 특히 기아차와 삼성생명, SK이노베이션 등은 4%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증시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면서 증권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증시 회복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등 모두가 올랐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마감 시험 알아보죠. 코스닥도 외국인이 지수상승을 이끌었네요. 자세한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일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3일 코스닥은 어제보다 4. 27포인트 0.85% 상승한 507.9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254억 원, 개인이 4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361억 원 순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컴퓨터 서비스가 2.41%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IT 부품과 운송 장비 부품, 음, 음식료 담배 화학 등도 1%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타 제조와 비금속 방송 서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중에서는 파트론이 4%가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 SM도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2.74%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CJ오쇼핑은 1.33% 떨어졌고, 파라다이스와 GS홈쇼핑, 서울반도체 등도 약보합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제히 급등세를 탔던 방산주의 경우는 하루 만에 북핵 관련 재료가 소멸하면서 빅텍과 스펙코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